안녕하십니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뭐, 이거 어쩌고 하다가 이제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김치입니다. 김치. 한국인의 최애 사랑하는 김치죠. 이거는 이제 김치는 취향대로 다져주시는 분도 있고, 좀 작게 썰어주시는 분도 있고, 좀 크게 썰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는 않아. 개인적으로 김치가. 김치를, 이게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라 전자레인지를 살짝 돌렸는데, 끝에만 넣고 다안 녹았어. 김치, 목이 잠긴다. 김치 여러분들 딱 먹기 좋을 정도로 쉬고 그러면은 그냥 그 냉장고에 놓지 마시고 그 상태로 얼리세요. 예.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도가 나오면 딱 익는 정도가.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거든요. 아,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자. 여기 참치 넣는 거 처음 보시죠, 여러분? 참치 넣는 거본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참치 전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치가 들어간 전, 동그랑땡 뭐 이런 종류들, 참치가 들어간 것들은 그런 거는 봤을 거예요, 아마 다들. 기름 넣어도 됩니다. 참치 있는 기름. 저번에 쓰던 사용하던 튀김가루가 있어가지고 튀김가루 하면 간을 따로 하지 마세요. 근데 밀가루를 쓰면 간을 따로 해야 돼. 튀김가루는 간을 안 해도 되는데 밀가루는 따로 해야 됩니다. 물을 밀가루랑 거의 물을 박아먹어서 조금만 더 넣으면 실패해. 이게 진짜 그이 농도가 엄청 중요해요. 얘가 물을 박아먹어서 잘 넣으셔야 돼요. 한 번에 넣으면 안 돼. 이 부침개는 자주 해먹는 음식이 아니라 감이 별로 없어. 자주 해먹어야지 이제 감이 좋은데. 이게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잘해야 돼, 되게. 조금만 잘못하면 맛이 안 나요, 이 부침개가. 다 넣으면 되겠다. 없어요.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잘 넣어가면서 저어주세요. 한 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살살 밀가루 펑 하고 튀어요. 아, 부침가루지, 밀가루 아니고. 아, 이거는 저번에 튀김튀기다 남은 기름이다, 이거. 여기 다시 덜어놓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자꾸 쭉, 빠져, 이렇게. 힘으로 또 눌러요. 또 들어갑니다. 몰랐죠? 모르던 사람들 은근히 많을 거야. 자, 전을 부치겠습니다. 저는 두꺼운 거보다 얇은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조금 더 꾸덕하게 해야 되나? 불을 지금 넣어가지고 계란 얘가 가려서 안 보이지? 계란을 넣으면 고소해지는데 계란이 들어가면은 바삭함이 좀 줄어요. 대신에 그래서 서로 장단 발음하기 힘듭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취향이 바뀌겠습니다. 여기 우유 넣는 분들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고 들어가면 더 고소해져요. 근데 이것도 취향이야. 그냥 바삭한 거 넣고 좋아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넣지 마.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좋아.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면 이게 걷다가 해야 되는데 인덕션이 아닌 그 뭐랄까 가스불에 해야 되는데 인덕션을 해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인덕션이라 약간 그 인덕션으로 내가 처음 해봤어. 이게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안 해봤지만 잘 될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가운데 다 익었어. 쇼맨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떨어져. 안 돼. 느낌이 안 좋아. 일단 쇼맨시 조금 더 익힌 다음에 느낌이 안 좋아. 좀 자세를 잡고. 되긴 잘 됐는데? 부산 가면은 이렇게 계란물을 살짝 올려주고 너무 많이 들었다. 덩어리째 들어왔어. 계란물을 살짝 올려주더라고.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는 집이 있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올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한테 비주얼이 안 보이죠? 이 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진 않아. 그리고 내가, 라이트가 비쳐가지고, 경주 법주 쌀 막걸리. 자, 이게 뭐, 맛을 위해 깎고 또 깎았습니다. 20% 도전 경주 법주 쌀 막걸리. 예, 광고 좀 해주면 좋겠네, 누가. 두 가지 맛을 즐기는, 반은 청주맛, 이 밑으로는 막걸리 맛이랍니다. 계란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자, 흔들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저 위에 거 좋아하거든요, 몰래? 스타일이. 계란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란. 그죠? 자, 한잔 합시다. 참. 완전 청아 맛이다. 씨, 이게, 다시 무릎을 끓여야 돼. 무릎 끓기 싫은데, 나 무릎 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인덕션이라 가스는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열이 올라오는데 딱 이 가운데 면만 딱 뜨거우니까 끝까지는 열이 잘 안 간다. 이게 인덕션 단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인덕션의 한계예요. 이게
불 세게 하면 또 탈까봐 그 세게 하지도 못하겠고. 기름 많아야 좀 맛있긴 해요. 아, 한 잔 더 합시다. 찬, 찬, 찬. 아, 맛있다. 저처럼 이거 플라스틱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오염 잔뜩 나옵니다. 넓은 국자도 안 써, 내가 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이씨. 자, 여러분, 비주얼. 어떻습니까? 이게 맛있어 보입니까? 아, 젓가락 갖고 와야지. 끝에는 다 계란물이요. 아, 이제 찢어 먹어야지 또. 아니야, 잠깐, 이거 잠깐 봐주죠. 아, 그래. 기름이 좀 들어가야 돼. 진짜 얇게 됐어, 대기는. 이게, 내가 만든 거 맛을 한번 볼게요. 좀 뻑뻑하다. 물을 좀 더 넣을게요. 조금만 더 넣었어, 조금만. 근데 조금 더 넣고 안 넣고 차이로 이게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 이게. 나 이거 솔직히 고백하면은 전 안 만든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 만드는 것 같아. 식당에서 서비스 주기로는 가격도 뭐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집에다 해먹고는 또 엄청 고급 음식 중 하나라서. 물이 좀 부족해 지금 이게. 맛을 봤을 때.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빵에 가까운 느낌? 아, 이거는 기름이 좀 들어가서 좀 바삭바삭하게 구워졌다. 이재백님 보고 있나요? 아, 간장이 없다. 간장에 대파나 쪽파만 조금 썰어 넣어도 훨씬 향이 좋아지는데 없어. 이거 식초입니다. 는듯 만듯. 는듯 만듯. 그래도 안 들어간 것보단 든 게 나아. 고춧가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거 개인 취향이에요. ASMR 되나요? 들리나? 이 느낌? 이 바삭바삭한 느낌? 쓸리는 느낌? 첫 번째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은 별로고 세 번째 아이, 이 정도 농도 나와야 돼, 맞아. 농도가 조금 부족했어.
두 번째 작품이 구워지긴 더 잘 구워졌어. 큰 차이는 없는데. 첫 번째 건 심해. 두 번째 건 맛있다. 두 번째 건 훨씬 맛있어. 솔직히 두 번째 게 훨씬 맛있어. 두 번째 게 훨씬 잘 튀겨졌다. 내가 만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몇 장이나 먹어? 예? 여러분들은? 이지백님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덕분에 오랜만에 해먹었어. 진짜 거의 근 10년 만에. 아, 바닥에 불이 뜨거워가지고 온도 조절하는데 실패했네. 이거 기름 조금 더 많이 둘러가지고 부치면 훨씬 더 맛있긴 한데 밑에 장 계란하고 같이 있는 거. 나 계란을 좋아해가지고 계란하고 김하고 밥 참치가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참치 맛은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그 그런 거 있잖아. 고정관념이 세신 분, 아,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개인의 생각이니까.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른 거지, 이제. 그거는. 그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반만 접혔어.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밥만 접혔어. 아, 전에 막걸리는 황금궁합이다. 환상적이다, 진짜. 전에 막걸리가 최고야. 이거 조금 더 튀길게요. 조금 더 구워야 돼. 좀 그러면 이것저것 바삭해질 것 같아. 이게 탄 게 어쩔 수가 없어. 기름이 적어서 타는 거야. 진짜로 기름 많으면 안 타. 이거 세 장 먹고 땡? 세 장 많이 먹었다. 이거 좀 더 무치겠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보면은 막 타고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열이 이 인덕션의 한계야. 가스불로 해야지 맛있는데 가스를 안 써가지고 가스를 사는 게 싫어. 근데 요리한 프로그램들 보면은 인덕션, 그, 진짜, 뭐, 요리만 하던 사람들은 인덕션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 하이라이트랑.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맛만 보고 고르라고 하지? 아, 이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계란옷을 입혀서 전처럼 붙이면 어땠다. 갑자기 뜬금포? 세계 최초입니다. 내 말에는 좀 민망합니다. 아, 느껴지시나 이 민망함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아, 좀 더 튀겨줘야 돼. 아, 새벌찌개 더 잘 됐어. 오메. 계란후 디핀전 다 튀겨졌는데, 세계 최초 이제 진짜 전에 계란을 집에서 이제 이렇게 튀긴 사람 처음일 거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주얼이 딱 육전의 느낌이야. 비주얼은 육전이란 육전 생선전 그렇게 얘기하면 섞어 먹을 거예요. 맛보기 전에 생긴 거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나쁘진 않은데? 아니, 약간 뭐 고급 그 육전 그 생선전 같은 거 있잖아. 부친 계란 말고 진짜 그 명절 때 먹는 뭐 생선전 그런 종류 먹는 느낌이 더 가까워졌어. 맛이요. 진짜로. 이거 속이고 얘기하면은 모르겠는데? 해야 되는데 젓가락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아파. 계속 이제 그 아구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바삭하진 않아. 솔직히 바삭한 맛은 다 죽었고 약간 더 고급진 느낌의 전으로 바뀌었어요. 느낌을 표현하면은, 굳이 표현하라고 하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름을 좀 빼줘야 되겠는데, 이거? 기름을 좀 많이 먹었어.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이렇게 들거워졌다. 이게 전이 쉬운 음식이 아니야, 이게. 내가 안 하던 요리라서 더 그럴 거예요.
여기 글씨 보여요? 여러분? 자, 반을 먹고 반은 흔들면은 완전 막걸리가 된답니다. 근데 내가 알기에는 막 아니야 어설픈 지식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정확한지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서. 막걸리 맛이 나나 보겠습니다. 도령은 얼마나 잘했나 깎고 또 깎았습니다. 아, 내 입에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깔끔한 거 청주, 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도 되겠다. 좀 더 세게 하면 되죠. 막걸리 가라앉은 거 안 좋아, 가라 섞어 드시지 않는 분들, 안 흔들어 드시는 분들은 아 이거 괜찮네. 내 입에는 괜찮다. 이거 깔끔해. 막걸리가 많이 깔끔해. 오. 비주얼이 이래요. 이게 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태우고 싶어서 탄 게 아니야. 아, 나 요거 맛해보고 요거 다시 맛해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나아. 요게 더 나아. 그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따로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리고 요새 배달한다고 배달의 민족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살짝 풀리니까 일이 없어. 나 매년 이제 주머니가 조금 이제 부족할 때, 아 조금 이제 초봄이 오기 전에 그때 좀 돈이 조금 딸리거든. 내가 항상 매년 그래 왔어. 근데 내가 하루 이틀 그래 온 것도 아니고요. 매년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배달면조 했지. 아, 배달음식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으면 힘들었을 테니까. 야, 기름 많이 먹는다. 요번에 약불로 먹을 거 많으니까 천천히 최고 약한 불로 했거든? 천천히 구워볼게요. 시간 두고. 이게 구워지면서 기름이 다 밖으로 나와요. 튀겨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셰프들이 가끔가 튀김반 중에 이제 기름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름 그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밖에서 같이 튀겨져. 그리고 나와. 튀겨지면서. 안에 고소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그로 인해 더 바삭해지고. 근데 탄산은 없어. 그 서울 사이 막걸리 먹고 탄산의 그 느낌이 강하게 이제 탁 쏘는 느낌인데 그거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없어. 다시 부친 거.
기름이 들어왔어. 기름이 들어왔어. 확실히 기름이 시원하게 들어가야지 시원하게 맛이 나요. 야, 이거 밀가루가 참 싸고 맛있어. 그런 거 보면 부침가루 2,000원, 3,000원인데 그거 몇 명이 먹는 거야? 서비스 안주로 줘도 괜찮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최고야. 서비스로 주긴 최고 좋아. 번거로워서 그렇지 이제 이게. 배가 지시 불러봅니다 이제. 배가 지시 불러. 배불러는 이제 아무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네 이제. 나중에 배달의 민족 할 때 이야기를 나중에 몇 가지 이제 썰을 풀어볼게요. 썰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없는데 아 느낌이 쎌 때도 있고 막 난 진상 손님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악연을 우연찮게 만났어. 나랑 누구나 다 나의 편이 돼줄 순 없고 누구나 다 나와 맞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좀 세게 하겠습니다. 세게 했는데도 이런다. 이게 불이 약해서 밑에 바삭바삭하게 안 돼가지고 나 밑에 접착력이 있는 것 같아. 탁 타면서 얘가 들려야 되는데 쭉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 접착력이 있어. 배가 불러옵니다. 손은 다 붙여야지. 그래도 연기 나잖아. 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아 역시 가스불이 이 인덕션에 따라갈 수 없는 가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게 이 전 같은 거 고기 굽는 건 상관없는데 밀가루 굽을 때 있잖아. 볶음할 때는 약간 아쉽고 생선구이 뭐 내 실력이 좀 부족한 거겠지 뭐. 딴 얘기 하지 맙시다. 이것도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나만 못 쓴다고 한번 할 말이 없고. 갑자기 그 인정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파 조금만 들어가주면 진짜 맛있다. 여기 보면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하나도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티 부치듯이 붙였어. 기름이 많으면 많아야지 바삭바삭해지거든.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와. 아, 기름 먼저 뿌려줘야지.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한 번에 할까?
할 때는 두 번에 나눕시다. 옷이 이게 두꺼워져. 너무 두꺼워져, 그러면. 그럴 땐 두 번에 나눠, 항상. 한 번에 할까, 두 번에 할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작게 붙이면 되니까. 어, 큰일 났어. 나 배불러. 막걸리 여기 또 있는데, 하나 더 사왔는데. 나 이거, 내가 나름 싫어하는, 나름 괜찮더라고, 이것도. 옥수수 막걸리랑 밤 막걸리. 얘는 딱 그, 이제 고급 청아, 청주, 고급 와인, 막걸리계의 뭐 와인,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냥 먹기 편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얘 느낌은. 아,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식장 차리고 싶은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입니다. 좀 세게 해줘야 돼. 근데 식당이 힘들어. 옛날에 주방이 뭐 오래 일한 건 아니고 전문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약간 사랑방 백반집 느낌으로 하고 싶어. 동네 뭐 만남의 광장 막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진짜 막 테이블 4개밖에 없는데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아, 배불러서 막걸리도 못 먹고 더 못 먹겠는데, 이제. 큰일 났다. 아, 위가 작아진 것 같아요. 옛날만큼 음식이 안 들어가. 이제 저도 내일모레 40일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런지 뭐 많은 분들한테는 어린 나이지만 어린 사람한테는 또 많은 나이기도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어린 나이지만 어린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많은 나이기도 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나이입니다. 그 중간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또 지나간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가더라고. 항상 다가올 시간이 빨리 오는 것도 두려워지고 어렸을 때는 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나이 얘기를 하면은 뭐 어린 놈은 새끼가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생각한 게 좀 다르거든? 아, 우리나라는 어린 애들의 나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이제 어리면은
어리다고 뭐라 하잖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 앞에서 말이야. 어려도 뭐 어른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 예의주국이라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를 않어. 그거는 나는 그런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좀 열려있는 스타일이거든. 그런 쪽으로는 왜 어려도 뭐 애늙은이도 있고 30대 같은 10대도 있을 거고 10대 같은 30대도 있을 거고 철이 안 드는 인간도 있을 거고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이제 문제인 인간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나는 받아들인 시각이 다 다르거든.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나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인 게 다 다르니까 아예. 대부분 어린 놈의 시기가. 벌써 나는 어려도 똑같이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반대로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이해를 해줘야지. 어린 놈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또 반대로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거 어린 놈 새끼가 죽어야지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그런 놈 한 그런 말 한 그럼 딱 요거 하나만 빼고 딱 이거 하나만 빼고 늙어도 죽어야지. 어린 놈이 늙었다고 얘기 많이 해. 나보다 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나보다 4살 어린데 걔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아우 오빠 나 늙었어 그래 너도 늙었냐 나도 늙었다 같이 그래 그냥 그러고 말어. 뭐 본인이 늙었다는데 뭐 늙어도 좋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오빠 너 늙었어? 그러고 이제 뭐 그러고 노는 거지 이제 또 이제 뭐 나이 차이에 받아줄 수 있는 뭐 정도 것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어 별로 막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나보다 10살이 어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좀 특이한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거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뭐 맛을 한번 보세요. 근데 싸진 않아. 다른 맛과들 비교해서 2000원 후반대로 산 것 같아. 내가 정확한 가격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00원 후반대로 샀어. 자 이거를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조금 더 구울까? 버섯전도 좋아하고. 아 저는 내가 좋아하는 전이 몇 가지 없어요. 좋아하는 전이 몇 가지냐? 버섯전, 버섯전 산적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버섯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태전, 육전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동태전 제일 좋아요. 뭐 그 동그랑땡 뭐 조금 먹고 뭐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고 어차피 동그랑땡이야. 이것저것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호불호가 별로 없을 거고 이제 나도 약간 초딩 입맛기를 가지고 있기는 해. 이제 햄이 아직도 맛있어요. 햄은 그냥 밥에다 쫙 그냥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요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얇게 무쳐줬다 이거. 얇게 받아서 묻혀야겠어. 불이 세. 얇게 바사서 끄트머리.
진짜 이게 볶은 김치랑 생김치가 더 낫다. 이 맛과 향을 내기에는 볶은 김치가. 아, 이거를 뜯어버리면 바삭바삭하잖아. 끄트머리는 이렇게 먹고 남은 거를 이렇게 전부 쳐먹듯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재탕? 재탕이지 이것도 일종의 재탕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순간 문득 들었어. 다 먹었다. 배부르다 이제. 아, 이재백님은 근데 소주를 이재백만 드시나? 빨간 거 안 드시나요? 파란 것도 안 드시고? 처음 드셨으면 안 드시고? 옛날에 빨간, 옛날? 어린 놈을 시켜? 무슨 옛날이야? 거의 예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느낌. 예전에는 이제 그 빨간 거를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한 걸 찾게 돼.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겠어. 약한 걸 찾는 내가 약해졌나 봐 이제. 예전만큼 체력도 안 되고. 아, 배달하면서 이제 많이 번 날에는 내가 22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많이 번 날에. 하루에 짭조름하지. 작은 돈 아니니까. 22만원이 금액만 보면 어?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괜히 22만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고생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연은 없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돈을, 아, 이걸 먼저 얘기하겠다. 몸으로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요즘 세상은 더 그렇고 옛날에 비교해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근데 기술직도 한계가 있어. 이거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만큼 고돼요. 그만큼 힘들고. 근데 몸으로 안 해. 뭐 관리직 뭐 관리한다 그런 사람들 꿀빠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 앉아도 돈 버는 거지 몸으로 버는 거는 아무리 능력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불러고 이제 저는 냉동실에 얼려놓던지 냉장실로 돌아가는지 이거 잘라놨다가 내 다시 기름이 다 묻어있잖아. 기름 넣지 말고 한 번 더 튀기면은 더 바삭바삭해져요. 자른 거 한 번 식은 다음에 더 튀기면 전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튀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안 해먹어봤죠. 전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또 여기 음식에서 고정관념을 항상 빼려고 얘기해. 아니 뭐든지 고정관념을 항상 빼려고 그래. 여기 참치 들어간 것도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떤 누구한테는. 근데 나는 괜찮으니까. 색안경을 안 끼면 조금 더 이제 편하죠. 모든 걸 보기가. 세상을 보는 그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내가 꼈으니까 그 색안경을 낀 대로밖에 안 보여. 왜?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색안경을 조금 빼고 편안하게 보세요. 아, 굳이 뭐 이해 안 가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랑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넘치고 많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은 그랬구나.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 그게 살기 편하더라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아직도 나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 어렸을 때 20살 중반까지만 해도
뭐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뭔가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 살 한 살 익숙해지면서 그냥 젖어드는 것 같아 계속 내 삶이 변화가 없고 근데 그게 조금 뭐 슬프긴 해 근데 그거를 내가 변화를 원하지도 않아 슬프면서도 두려운 거지 그 변화가 지금도 그냥 뭐 먹고 살만 한데 굳이 뭐 다른 거를 하고 막 그 도전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한테 뭐 일단은 전 이지백님 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호연님 그 댓글을 왜 한 번도 안 달아주세요 뭐 이 영상 보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뭐 후원 안 해주셔도 되니까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아직껏 그렇긴 하지만 뭐 호연님이 많이 그 후원해 주셨어 그동안 이제 나한테 작은 돈은 아니지 이제 어떻게 호연님 무슨 생각 때문에 이제 갑자기 연락을 뚝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혹시 보게 되면 얘기해 주세요 뭐 아직까지 내 영상을 자주 봐주신다면 이 얘기를 이제 호연님 귀에 들어가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이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첫째 아프지 말고 둘째 건강하고 셋째 하시는 일 다 편안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막 그것만 돼도 이제 잘 사시는 겁니다. 아니 뭐 말이 점점 많아진다. 하여튼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기분이 살짝 좋아진 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안녕 또 올게요 여러분들